미국인들이 맥앤치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? 쫄깃하게 삶은 마카로니에 짭조름한 치즈소스를 듬뿍 뿌려서 콜라 혹은 맥주랑 같이 먹으면 이 궁합은 환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크래프트 하인즈에서 만드는 이 제품이 미국 내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. 크래프트는 1909년에 설립된 110년 넘은 회사인데 처음에 우유를 가공하는 회사로 시작했거든요. 우유가 넘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연구하다가 최초로 가공치즈를 개발하고 상품화에 성공했다고 해요. 워낙 큰 공룡기업인데 이게 2015년에 케첩을 만드는 하인즈랑 합병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식음 기업이 됐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직구로 한번 구매해봤는데 제품이 가루 버전이랑 조금 더 비싼 묽은 소스 버전 중에 저는 묽은 소스 버전으로 구매했거든요. 상자를 뜯으면 마카로니가 잔뜩 들어있는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끓는 물에 삶아서 같이 들어있던 소스를 쭉 짜서 섞기만 하면 완성이 되더라고요. 제가 한입 먹어보니까 이게 입안이 감도는 그 짜릿한 짠맛이 미국인들의 짠맛 레벨은 한국과 어느더 레벨로 차이가 나는구나 싶더라고요. 그래도 한 뒤 먹다 보니까 마카로니는 쫄깃쫄깃 탱글탱글하고 아무것도 추가로 안 넣었는데도 체다 치즈를 수십 장 녹여서 만든 맛이 진짜 이 작은 상자 하나로 이 정도 풍미를 낼 수 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. 진짜 여기에 베이컨 같은 거 썰어 넣으면 끝장 나겠네요.